보수당을 이끌어갈 자랑스러운 공동대표들이 무대 위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시간 관계상 수락 연설은 3분 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보수당이 토리당부터 한 400년 됐죠. 저기는 왜 성공했을까? 보수당이 원래 농민당이었습니다. 옛날에 다 농민이었잖아요. 그런데 보수당이 지지층을 바꾸기로 마음먹습니다. 도시 소비자층, 싼 곡물 가격을 원하는 도시 소비자층을 우리 주 지지 기반으로 바꿔야 된다. 대표님 30초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선언하겠습니다. 우린 오늘 죽음의 계곡을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지금 이 시간 희망봉 입구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보수가 이끌어 나가는 보수, 새로운 보수가 모든 보수의 기관차가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선거 그냥 이깁니다. 하태경 뻥쟁이 맞습니다. 하지만 원래 꿈이 다 뻥입니다. 큰 꿈을 꾸겠습니다. 큰 뻥을 치고 대한민국 전국을 돌아다니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신환 공동대표께서. 그 당시 제 아들이 8살이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성장해서 21살의 나이로 이틀 전 저와 같이 새로운 보수당에 입당하고, 저는 누구처럼 지역구를 물려주거나 예, 아빠 찬스를 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합리적인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국민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보수당이 그 중심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공동대표가 그만 안 합니다. 예. 유희동 공동대표께서 수락 연설을. 새로운 보수는 약속을 지키는 보수입니다. 축사 짧은 자 복이 있나니, 다음 이 자리에 초대받을 것이요. 축사 긴 자 화를 면치 못할지어니, 다음 이 자리에 초대받지 못할지어다. 여러분 이걸, 이 이름을 아시면 여러분은 꼰대입니다. 홍소환이라고 아시죠? 몰라야 장면입니다. 그때 중학교 땐가 고등학교 땐가 카라스키야 이름까지 기억합니다. 너무 강렬해서. 사전 오기 얘기를 하면서 홍수환 선수 얘기를 했죠. 혹시 유재두 선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시합을 할 때 꽃다발을 가져다 드렸던 젊은 초등학생이 저였고요. 정은천 공동대표께서 수락연설을. 오늘 이 다섯 명 공동대표 중에 제일 제가 늙은 꼰대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제 복장을 보면 50대라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치십시오. 그러면 40대라고 생각하면. 드디어 여러분 박수 속에 저는 40대가 되었습니다. 이건 예행 연습이고 이제 진짜